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긴 센서입니다. 이게 센서. 이 센서인데 요런 센서들 기계에 보면 이렇게 달려 있는 요런 센서, 이렇게 센서들 많이 달려 있는데 저도 이거 기계를 어떻게 해서 부품에 달려있는 이런 센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고가의 센서입니다. 고가의 센서. 그냥 일반 스위치 센서하고 리미트 스위치 딱딱 기계식 하고는 좀 틀리게 상당히 고가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생긴 센서가 딱 이렇게 와 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떼었다. 내가 어떤 부품에서 그러면은 얘에 대한 설명을 이 사용 매뉴얼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품명이나 뭐 이런 얘에 뭐 찾아서 저도 이제 저거를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찾아보는 거죠. 이거의 모델명과 이런 걸 찾아서 사용 매뉴얼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해보는 거. 얘만 가지고 본다. 여기 보면 여기 붙어 있네, 얘는. 자. 브라운. 자, 0V에서 12V에서 24V를 사용하는 건데, 일단은 뭐 라이트 온, 뭐 다크 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브라운과 핑크를 플러스, 24V 플러스인 거죠. 플러스 해놓고 블루를 마이너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얘가 이제 플러스선입니다. 24V 제가 공급할 겁니다. 여기서 공급을 하는데 24V 플러스, 24V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아예 정해놨죠. 이거 잭에다가 나름대로 얘는 24V 플러스, 24V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아답터, 24V를 공급해주는 여기 아답터. 12V에서 24V, 약간 12V까지만 공급해주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꺼놓고, 요걸 먼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플러스선이죠? 자, 여기에 보면, 갈색선, 플러스. 연결해라. 그러면 이렇게 뽑는 겁니다. 갈색선. 연결하고. 그리고,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핑크를 플러스에 연결했을 때, 핑크를 플러스에 연결했을 때하고 마이너스에 연결했을 때하고 그이 온오프,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틀려지는 거고, 뭐 노멀 오픈이냐 아니면 노멀 클로즈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파란색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렇게 하고 스위치를 한번 24V로 공급해 보겠습니다. 아니, 12V 정도로 공급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12V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가 센서인데 여기 센서이죠. 여기 화면이 있는데 이쪽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유리같이 생긴 여기에 대면 자, 근접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다 나왔다 라이트가 들어왔다 나왔다 라이트가 온이냐 오프냐 이런 건데 근데 이 여기서 이 분홍색을 또 마이너스에다 연결했을 때는 방식이 좀 틀려진 건지 마이너스 연결했을 때는 불이 들어온다 뭐야 얘 똑같네 얘도 들어온 거 이게 아니고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게 하이냐 로우냐 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자 이것도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 자 둘이 똑같이 들어와요 얘는 같이 들어오고 보자. 같이 들어오고 두 가지 방식인데 자 얘도 오케이 같이 들어온다 같이 들어온다 이제 이 개념이 뭔지 제가 한번 뭐 볼트를 찍어보든 뭘 하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정색을 뭐 검정색 여기 나오는 선을 센서에서 나오는 선을 테스트기 플러스에 연결시키고 테스터기에 뭐 반대편은 뭐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왜 들어오죠? 이건 뭔 현상이지? 어지고 평소에 있다가 이거 노멀 클로즈죠. 클로즈 되게 있다가 꺼진다. 저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이렇게 놨을 때는 이제는 꺼져 있다가 닿으면 켜진다. 자, 뭔가 끊어졌다 켜졌다 이게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볼트로 이게 뭐 모르니까 그냥 볼트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볼트. 지금 10V가 나오죠? 10V? 모르지만 가만히 있을 때 10V가 나온다? 되었을 때는 0V이고 가만히 있을 때는 10V?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쪽에 놓고 0V 되면은 10V 되면은 10V 반대편 다시 한번 되면은 10V 자 이건 어떤 현상인가 안되면 10V 되면은 0V 되면은 0V 근데 제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찍는 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얘가 플러스 쪽인 것 같아요. 느낌에 얘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0V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오죠.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0V 예. 마이너스 10V 그러면은 얘가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10V 얘가 플러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되지 않을까 그냥 정기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가 플러스 쪽이다 이렇게 했을 때 10V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지금 10V 나오는데 DC가 10V가 나오는데 얘에다가 만약에 이 LED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LED가 왜 나오지? 이 LED가 뭐지? 여기 LED가 뭐지? 자, 이쪽이 마이너스였지. 이쪽이 플러스다. 불이 들어오죠? 이걸 반대로 하고 싶으면 또 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풍선이 꺼져 있다가 센싱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센싱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고, 뭔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어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하이란 용이하고 이런 거 같고. 여기 이렇게 보면 커넥션, 뭐 아웃풋 모드, 라이트 온, 라이트 온일 경우, 다크 온일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섬세하게 알아보려면 이거의 매뉴얼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뭐 이게 하이냐 로우냐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전기적인 지식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얘가 붙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역할, 스위칭 역할을 한다는 거겠지. 요 두 선이, 얘는 센싱을 받는 거고, 그럼 저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터를 예를 들어 내가 구동을 시킨다. 그러면 이건 뭐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릴레이에 의해서 얘 모터를 구동시키는 건데, 자, 이 온오프하는 역할을 이 릴레이를 가지고 이 릴레이에 들어가는 전원, 그 릴레이에 들어가는 전기를 온오프 시켜주면은 저기 모터가 작동되지 않을까. 아주 짧은 생각. 여기 스위치, 뭐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얘 두 개의 선을 뭐 붙였다 이겁니다. 얘 12V 얘 플러스고 얘 12V 마이너스인데 요 12 마이너스 선을 붙였다 떼어졌다 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게 붙여주면은 얘가 전기에 돌아가는 거고, 띄워주면은 안 돌아가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리미트 스위치를 가지고 얘를 제어를 해본다는 거겠죠. 이게 뭐 전기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다시 자, 교실에 자,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리미트를 닫고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자, 이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한번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힌다. 전기 다시 한 번. 이거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성의 관계가 있나?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이거 아주 예민하네. 플러스, 얘가 플러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꺼진다, 붙었다, 꺼진다, 붙었다, 꺼진다.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자, 이제 얘가 작동이 되니까 꺼진다. 얘를 반대로 했을 때는 상황이 바뀌겠죠, 지금. 이제 다음에는 돌아가겠죠. 근데 이거와 이거의 선을 바꾼다 예를 들면 이건 또 문제가 생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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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전혀 먹히지 않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어떤 매뉴얼이나 정기적인 상식이 완전히 또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 안에. 이건 작동돼. 자, 매뉴얼 이런 거 잘 보면 이거는 절대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런 설명서도 잘라서 버리지 말고 이걸 잘 보거나 그런 매뉴얼 잘 찾아서 매뉴얼 잘 찾아가지고 하면은 이런 고가의 장비들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거 상당히 뭐 비싼 14만원 정도 하는 이거까지 하면 거의 20만원 정도 하겠는데 상당히 고가의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리미트 센서 스위치라고 해야 하나요? 고가의 장비들, 고가의 스위칭 장비들입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포메이커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끄고.